오늘은 이것만 있으면 의사 필요 없다. 노화 방지에도 좋은 한 가지. 노화 방지뿐만 아니라 암에도 좋고요. 면역력에도 좋고 각종 독소를 배출하는데도 아주 탁월한 식품입니다.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고 매일 이것 한 잔씩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참고 도서는요. 100세까지 암과 치매에 걸리지 않는 식사법이고요. 이 책의 저자는 시라사와 다쿠지입니다. 일본 대학병원의 의과대학 교수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식품은요. 바로 무입니다. 무. 무 간 것만 있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입니다. 이걸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. 이 말은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라고 합니다. 이 무야말로 최고의 노화 방지 식품이기도 한데요. 장수로 소문난 일본 사람들은 가다랑어 간장에 무즙을 섞어서 메밀국수에 곁들인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본 속담이에요, 이게. 일본 속담 중에 무 간 것만 있으면 의사 필요 없다. 그래서 이 무는 일본에서 예로부터 민간요법으로 활용되어 온 바로 식품입니다. 이 무에는요, 비타민C 그리고 전문 소화효소 디아스타제 등 유효성분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. 그런데 이 유효성분들은 열을 가하면 손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그대로 먹거나 갈아서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요. 무를 갈면 이오시오시아늄이라는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생깁니다. 여러분들 무 간 거 혹시 드셔보셨나요?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먹어봤는데 이 무 간 게 굉장히 매워요. 이 매운데 그 매운맛 성분이 이오시오시아늄이라는 성분 때문인 건데 바로 이 성분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거죠. 이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이오시오시아늄은 고추냉이에도 들어있는 성분입니다. 고추냉이도 먹으면 맵죠. 이 이오시오시아늄은 강한 살균작용, 혈전예방, 면역력 및 소화력 증진, 암세포 및 암전이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. 자주 먹으면은 당뇨병과 고혈압이 개선된다고 합니다. 정말 좋은 성분인 거죠. 암세포, 암전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. 이 무의 매운맛 성분은 껍질주위와 뿌리 끝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. 근데 이 성분은 시간이 지나면 휘발이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가급적 껍질을 최대한 얇게 벗겨내서 먹기 직전에 가는 게 가장 좋고 물론 껍질째 가르면 더 좋습니다.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같이 했지만 모든 채소와 과일은 이 껍질 성분에 굉장히 많은 영양분이 들어있다. 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무를 가지고 주스를 만들 때도 무를 함께 갈아서 섞거나 이제 뭐 간장 등에 넣어서 먹으면은 뭔가 좀 매운맛이 완화돼서 한식 먹기 쉬워진다는 거죠.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 무즙을 이제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먹어봤어요. 먹어봤는데 굉장히 맵고 먹기가 좀 어려워요. 네, 그래서 이건 좀 이제 순수하게 무만 뭐 갈아서 먹겠다 아주 좋지만 여기에 이제 그 맛을 좀 중화시켜 줄 수 있는 다른 식품들을 함께 넣어서 갈아서 마시면은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. 그래서 노화 방지에도 이제 최고라고 하는데요. 이 무즙 하나만으로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다른 이제 아주 좋은 식품들을 한 가지씩 더 넣어가지고 갈아서 먹으면은 그 효과가 배가가 된다라는 겁니다. 일단은 면역력 강화. 내가 좀 면역력 약한 것 같다. 면역력 강화 필요하다 하시면은 이 무즙에다가 생강즙을 넣는 겁니다. 이 생강의 매운맛 성분인 진저롤에는 강한 살균 작용과 항산화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.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요. 면역 기능 강화, 지방을 연소합니다. 이제 암. 아마 이제 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제 채널에 많을 텐데 암을 예방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무즙에 마늘즙을 넣어주면 좋다고 해요. 이 마늘에 들어있는 유황화합물에는 발암성 물질을 해독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살균작용, 항산화작용이 강해서 암세포를 억제한다고 하니까요. 내가 이제 암이 좀 걱정되거나 암을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이 무즙에 마늘즙을 같이 넣어서 드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뇌건강, 요즘 뭐 치매라든지 뭐 뇌와 관련된 질환들이 좀 많이 위험하죠. 이런 것들이 걱정된다 하시면은 무즙에다가 녹차를 넣어 드시면 좋다고 해요. 이 녹차의 카테킨은 항산화 작용이 강하고 알츠하이머병의 특징인 뇌병변을 억제해서 뇌를 건강하게 유지해 준다고 합니다.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 뇌건강에 아주 좋은 이제 식품이 되겠습니다. 혈관 노화 방지. 내 혈관이 노화돼서 많은 심혈관 뭐 질환이 걱정된다 이러신 분들은 무즙에 차조기 잎을 잘게 썬 것을 같이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. 차조기 잎은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고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고 합니다. 또 베타카로틴 함유량이 채소 중에서 으뜸이라고 하니까요. 강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 생성에도 생성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. 디톡스, 요즘에 그 독소를 빼는 거, 해독하는 거 관심 많으시죠? 해독하는데도 이 무가 아주 탁월한데요. 무즙과 고추를 같이 넣어서 드시면 이 디톡스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. 고추의 캡사이신은 지방분해 효소를 활성화시키고요. 혈액의 흐름을 촉진시켜서 신진대사 활발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. 이 캡사이신은 땀을 배출해서 디톡스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, 제가 이제 오늘은 무간거를 소개해드렸어요. 이 무즙이 정말 가격도 뭐 그렇게 비싸지 않죠. 뭐 무가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.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냥 무를 믹서기에 갈아주면 돼요. 그래서 뭐 요즘에 뭐 채소, 과일, 뭐 즙 뭐 이런 거 관심이 많으실 텐데 비싼 채소, 과일, 뭐 사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부담이 되실 텐데 꼭 사과가 아니어도 괜찮아요. 꼭 사과 아니어도 이런 무 같은 것을 갈아서 드셔도 굉장히 좋다. 근데 이제 실제로 드셔보시면은 이제 먹는 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. 왜냐면 이제 사과처럼 달콤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무의 그 매운맛, 이 무의 매운맛이 아주 그 좋은 성분인데 한 가지 단점이 먹기가 좀 이제 불편한 거죠. 맵다 보니까 약간 좀 맛이 없고 맛이 없으니까 좀 안 먹게 되는 이런 이제 메커니즘이 되는 건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뭐 꿀을 조금 넣는다든지 아니 달콤한 뭐 블루베리 같은 거 이런 것을 넣어서 드시면은 이 무의 매운맛이 조금 중화되면서 다른 그 첨가되는 과일이나 그 꿀의 좋은 성분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. 뭐 하루 먹는다고 이게 낫는 게 아니고 이게 꾸준히 드셨을 때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내 몸이 점점 변화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한번 이 무즙을 한번 드셔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. 일본에서는 많이 먹는다고 하니까요.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